안녕하십니까. 밑돌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2021년도 상반기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작업 전, 작업 후 부분만 뽑아서 액기스로 보여드리는 모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속 시원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적시나 존시나 풀 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은 밑돌쇠 채널 성장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프론티어 작업입니다. 제 기억으로 이때 서템기를 실수로 팔에 분사했는데도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영상이라서 참 뜻깊은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닛산 프론티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건설 노동자분의 차량으로 차량 전체에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로 아주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컵홀더나 센터 콘솔 부분에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이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를 처제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손이 닿는 모든 부분에 손때가 아주 두껍게 타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 바닥은 달 착륙 영상을 연상케 할 정도로 작업화 뒷굽에 아주 개박살이 난 상황이었고, 뒷좌석은 20년간 쌓인 건설 공구들과 쓰레기들로 과포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차량 시트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얼룩과 오물들로 엄청나게 손상이 많이 된 상태였고, 카펫 또한 기름 자국과 시멘트 가루에 거의 수명을 다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작업은 제 차고에서 진행하였고, 작업 시간은 10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차주분 리액션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자,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Enclave 출장 작업 영상인데, 고객님께서 장기 렌트카 반납 전날에 의뢰하시고 이 큰 차를, 이 상태의 차를 5시간 조금 넘는 시간 안에 한겨울 야외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Buick Enclave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 전면적으로 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게 쌓여 있었고, 컵홀더에는 이제 쏟은 음료수 자국, 음식물 부스러기가 구석구석 낑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ased vehicle, 즉 이제 lease 차량인데, 반납일 전날에 고객님께서 아주 급하게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문짝 또한 애기들 침자국과 음식물 부스러기로 처참한 상태였으며, 가죽 시트는 이제 일단 손상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은 그 더러움의 기백이 엄청난 상태로 좌중을 압도하는 더러움의 정도가 그야말로 어마무시했습니다. 3열 뒷좌석 또한 오염 정도가 기가 막힌 상황이었고, 카펫을 비롯한 좌석 레일에 음식이 아주 야무지게 낑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차를 조금 있다가 반납하셔야 했기 때문에 5시간 반 정도밖에 작업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촉박한 시간 내에 최대한의 결과를 내야 했으므로 숨도 안 쉬고 열심히 씻고 닦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이 캐머리를 작업한 영상이었는데 이 가죽 시트 때가 이 정도로 많이 낀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었고 또 클린을 분사할 때 벗겨지는 때꿈으로 보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도요타 캐머리 되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가죽 시트 차량인데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때가 낑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2012년 구입 이후로 한 번도 가죽 관리가 안 된 관계로 가죽 시트의 때는 물론이고 오랜 사용으로 가죽이 누질이 가지고 주름이 많이 가고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밝은 회색의 이 가죽 시트는 하수구의 쥐 색깔처럼 거무튀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카펫 상태는 양호했지만 매트에는 기름 자국이 있어서 매트를 카펫 청소기로 깔끔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저는 세차에 환장한 놈인지라 이런 시커먼 가죽 시트를 보고 상당히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설레이는 마음을 부여잡고 바로 본 게임으로 돌입하였습니다. 자,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Accord 작업인데 코로나로 엄청나게 바쁜 간호사님의 차를 무료로 작업해드렸습니다. 이때 이 지역이 시골 지역이라 가지고 차로 50분 정도 운전하고 가서 무료로 작업해드렸는데 집 앞마당에 귀여운 토끼들이 멀티를 먹고 있었던 게 참 귀여웠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Honda Accord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대시보드에 먼지가 오랜 시간 관리 소홀로 습기와 아주 야물딱지게 습기서 눌러붙어 있는 상태였고 가죽 시트는 오랫동안 누질리 가지고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차량 전면적으로 흙먼지가 소복하게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고무 매트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처참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는 애기 침자국이 아주 강력하게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좌석 한켠에는 전체 모를 풀잎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분기당 한 대씩 고마운 주변 사람들이나 어려운 분들이나 또 코로나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던 또 현재도 바쁘게 보내고 있는 의료진 분들 차를 무료로 디테일링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는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고객님의 차를 무료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차주님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결과 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소나타 작업이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고 또 시트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정말 무한 반복 작업을 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대한민국 대표 세단 현대 소나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차량 내부가 소나타가 아니라 소나타는 차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특히 컵홀더에는 흘린 음료수와 먼지가 찐득찐득하게 흘러져 굳어버린 상태였고 차량 시트는 오랜 시간 방치된 얼룩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카펫과 발판은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뒷좌석은 어른들과 아기들의 환상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고 아기들이 엎질린 음료수가 시트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대동여지도만큼 기백이 넘치는 얼룩이 아주 야무지게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조수석 또한 상당히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 모든 플라스틱 컴포넌트에 습기와 얼룩이 섞여서 끈적끈적한 상태였습니다. 영상 말미에 차주분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대한민국 대표 세단의 위험을 되찾은 소나타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파일럿 작업한 영상입니다. 차주분들이 다른 업체에 고가의 작업 비용을 지불하고도 지우지 못한 얼룩들을 제가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작업해드리고 지워드리니 감사하게도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혼다 파일럿입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컵홀더나 대시보드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낑겨있는 상황이었고 차량 카페트에 흙먼지가 아주 야무지게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짝에 손때나 핫소스 자국이 심하게 나있었고 직물 시트에는 얼룩으로 상당히 손상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좌석은 그야말로 좌중을 압도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애기들 장난감으로 가득 차있었고 그 밑에 가려졌던 얼룩진 직물 시트는 수묵담채화를 연상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여기저기 낑겨 있었고 이런 쓰레기 더미에서 치열한 전투 후 장렬히 전사한 아이언맨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작업은 심각한 얼룩과 손때 제거로 아주 분주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말미에 아주 맛깔나는 차주분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요.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엘런트라 타보니까 괜찮더라 였었는데
이 바이크는 식물 시트 사타구니 쪽에 엄청나게 성질 드러분 때가 야무지게 낀 게 있어서 상당히 고생했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작업 결과 그런들의 괜찮더라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현대 아반떼, 미국명 엘란트라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얼룩이 엄청나게 심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시보드나 센터 콘솔 쪽은 먼지와 음식물 쓰레기가 물 먹는 하마맹기로 습기를 머금고 구석구석 야무지게 낑겨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사타구니 쪽은 그야말로 걸프전 폭격의 현장처럼 곳곳에 거무틱틱한 얼룩이 묻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펫에는 기름과 진흙이 아주 심각하게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뒷좌석 또한 예외 없이 심각한 얼룩들이 있었고, 카펫 또한 유분과 흙먼지로 손상이 꽤나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지만 손상 정도가 꽤나 진행되어서 오늘은 밑돌쇠 특유의 용서 없는 직물 시트 작업과 구석구석에 낑긴 이물질 제거가 작업 목표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차주님들의 맛깔나는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자,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8번째 영상은 시에나 작업 영상인데,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힘든 여동생을 위해서 오빠 되시는 분이 작업 의뢰를 해주셨었습니다. 애기들이 매직으로 시트에 그림을 그려놓던 차량인데 제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상당히 뿌듯한 작업이었고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신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도요타 시에나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20년이 넘는 차인지라 곳곳에 마모와 손상이 엄청나게 심한 상황이었고, 바닥은 온갖 과자 부스러기와 심각한 기름때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작이 난 상태였습니다. 직물 시트는 때가 워낙 심하게 낑겨서 본래의 색깔이 뭔지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은 전쟁터를 연상시키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기름 자국의 기백이 장대한 상태입니다. 3열 또한 오염 정도가 어마무시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의 주 작업 목표는 스팀 청소와 카펫 청소로 최대한 얼룩을 지우고 살균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이 차에는 3명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데, 이런 극악의 상태의 차량은 아기들의 건강을 위협하므로 고객님께서 형편이 어려운 여동생에게 주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차주님 반응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이제 10시간이 넘는 작업 후에 21년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준 이 차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결과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퍼시피카 미니밴인데, 고객님께서 작업 의뢰 시 보내주신 사진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는데 진짜 차 밑부분 빈 공간을 열었을 때 멘탈이 터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영상 혹시 못 보신 분은
전 과정을 꼭 한번 봐주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 제가 작업할 차량은 Chrysler Pacifica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곳곳에 흙먼지는 물론이고 손때와 얼룩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고 컵 홀더는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쓰레기장을 연상시키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차 뒷좌석 문을 열자마자 저는 무슨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예고편인 줄 알았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머리카락 그리고 반려견 털이 그야말로 생난리 브루스를 저재끼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물 시트는 밑돌쇠 통장 잔고 맹기로 아주 처참한 상태로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고 뒷좌석 컵홀더는 그야말로 음식물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서 숙성되고 부패되어서 엄청난 악취를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미니밴은 아기 3명이 타는 차량입니다. 오랜 시간 관리에서 올라 손상 상태가 상당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두면은 손을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차량 전면적인 클리닝과 살균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작전명이 뭐냐? 신세계, 신세경 프로젝트입니다. 영상 말미에 자주분 리액션이 있으니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라구! 이제 완전히 탈바꿈된 Chrysler Pacifica 결과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